나에게 한혜진이란 스탠바이입니다. 꽃길입니다. 디딤돌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혜진 같은 경우는 되게 실무 중심의 교육들이 많잖아요. 여러 가지 공연이나 어떤 무대를 통해서 마이크 앞에 설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나중에 시험을 볼 때나 현장에서 녹음을 실제로 할 때도 확실히 덜 떨리고 환경 자체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저에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. 네, 저는 조교 생활도 오래 했고 그리고 졸업 작품으로 단편 영화를 했었는데 그때 선후배들이랑 동기들이랑 함께 힘을 합쳐서 작품 하나를 만들었어요. 학교에서 기술적인 것, 이론적인 것 이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배운 것들이 경험이 되어서 지금 드라마 현장에 일하는 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. 한혜진에서 배웠던 기획하는 수업 또는 그런 관련 과목들이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.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같이 이렇게 협업하고 동호하는 그런 활동이 지금 저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 와이드 크루가 이제 많이 댄서로서 방황을 하였을 때 이제 한혜진이라는 학교를 알게 되고 저희가 여기 이제 편입하게 되었는데요. 댄서로서 필요한 공부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저희로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밖에서 이제 작품을 하게 됐는데 교수님 오셨어요?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? 엊그제 내 제자였는데 이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. 한혜진 출신 애들, 재미있는 애들, 재주 있는 애들 많아요. 사방에 벌써 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해서 전통만 더 굳건히 만들어주면은 한혜진 전통이 생길 것 같습니다. 20살 때 입학하고 쭉 한혜진 생활하면서 사실 제 인생에서 한혜진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. 세월이 지나면서 학생들도 많이 바뀌었겠지만 저도 성장을 했겠지만 학교도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. 그거에 발판 삼아서 학생들이 더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저는 한혜진에서 인생을 배웠고 사람을 배웠습니다.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일반 대학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전공하는 분야도 되게 넓게 많이 열려 있고 그다음에 교수하고 학생들의 관계도 조금 이렇게 딱딱한 관계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뭐 어차피 저희도 학생들한테 그 길을 먼저 걸었던 선배고 어떻게 보면 또 아이들도 그 길을 가려고 지금 노력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어떤 생각들을 공유하는 게 커서 그런지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이들하고 어떤 관계는 훨씬 더 돈독해지고 얼마 전에도 한 방송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 메시지가 이렇게 왔습니다. 교수님은 교수님 위치에서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또 우리 좋은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을 보냈던데 성장과 변화가 아마 이 교육기관의 그 존재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아이들한테는. 한혜진을 와서 음악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가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에게 공감과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. 저는 우선 학교 공부를 잘 마치고 졸업을 해서 대형 MCN 회사에 취직하는 게 목표입니다. MCN 회사를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. 네, 이제 2년 뒤에 2024년 파리올림픽에 B-Boy 종목, 즉 브레이킹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됨으로써 저희가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고 금메달을 따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나에게 한혜진이란 터닝포인트! 나의 20대다. 고향이다. 제2의